부산 수영강변을 끼고 있는 공원입니다. 1,500제곱미터 규모로 작지만 인근 주민들에겐 소중한 산책로이자 쉼터입니다. 여름에는 노다지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놀고 맛있는 갖고 와서 먹고 그랬어요. 특히나 나무를 좋아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150여 그루 나무들이 수십 년 동안 시원하고 아늑한 그늘길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들 가운데 60%는 베어지거나 이식될 예정입니다. 구청이 도심 갈매길 사업의 하나로 공원 정비를 추진했는데 최근 설계 용역을 마친 겁니다. 4억 원을 들여 나무를 뽑고 보행로를 만들고 공원 일대엔 잔디를 심을 계획입니다. 좋은 작용을 하는 그 균들을 또 다 틀어내고 지금 나물 잔뿌리도 다 자르고 균도 틀어내서 지금 어디 옮겨야 되는데 이식을 한다면 내가 보기 살 확률이 별로 없습니다. 녹지 공간 확보가 아니고 녹지 공간 훼손 같은데. 인근 주민들은 지난달 문을 연 공원 뒤편에 식당과 카페가 있는 건물을 위한 특혜라 주장합니다. 이 공원이 이 집이 들어서자 뭐 이상하게 뭐 변해가지고 꼭 하단을 만든다고 뭐 그런 나무를 높은 걸 다 잘라낸다 하니까. 이곳의 나무들이 베어지거나 뽑히게 되면 이 바로 뒤에 있는 식당과 카페에선 수영관과 광안대교 그리고 센텀시티까지의 확대인 조망권이 확보가 되고 이 반대편에서도 건물이 한 번에 보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근 주민과 구청 담당자의 통화에서도 해당 건물주의 민원이 있었다는 게 확인됩니다. 여기에 건물주가 해당구의 한 관변단체 대표를 맡고 있어 의혹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구청은 공원 정비 차원이라며 의혹을 일축한 가운데 도심 속 나무들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만큼 보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